안녕하세요. 불닭 셰프의 최희 교준입니다. 오늘은 무슨 요리인가요? 가을에 먹기 좋은 불닭 볶음 짬뽕을 해볼 거예요. 근데 왜 가을이죠, 굳이? 아니, 그러니까 짬뽕 열흘 먹기에는 조금 많이 핫하잖아요. 오빠처럼 맵찔이랑 땀이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매운 거를 열흘 못 드시잖아요. 아니, 땀 빨리 식으라고. 그쵸, 계속 그쵸. 가을이니까. 가을이니까. 그냥 상상할 때 이렇게 먹으시면서. 왜냐면 겨울에 먹으면 너무 추워. 너무 춥기 때문에 뜨거운 게 들어오면 힘들어. 오늘 좀 이상. 근데 오늘은 진짜 맛있어요. 진짜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불닭 볶음 짬뽕을 한번 만들러 가볼까요? 재료를 일단 소개해드리면은 한번 맞춰봐도 돼요? 네, 해보세요. 오징어, 홍합, 조개, 양파, 당근, 고춧가루, 다진 마늘, 파, 고추기름, 굴소스, 올리브유, 간장. 그 위에 솔직히 얘기해서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초등학생도 맞춰? 이거 보면은 오빠가 재료 소개를 하나 안 한 게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 불닭볶음면. 아, 이번에 면을 직접 쓰는군요. 네. 오랜만이다, 불닭볶음면. 그쵸, 그쵸. 불닭볶음면이랑 그리고 불닭소스도 쓸 거예요. 그럼 볶음짬뽕에 들어갈 야채를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부터 썰게요. 이것부터 썰어볼래요? 왜 웃어, 왜 웃어. 벌써 왜 웃어. 오빠, 비닐장갑을 하루 자른 느낌인데 지금. 아, 비닐장갑 하루 잘랐어. 야, 여기 있다. 아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당근 제가 썰어도 되나요? 채 써는 거에 방법은 없어요. 채만 썰어지면 돼. 그러면 채 써는 거면 채로 써는 거 아닌가요? 채로 맞아보실래요? 이거 약간 김밥에 먹는 느낌인데요? 아, 몰라. 이렇게 일이 두 번 갈 거였으면 그냥 저거. 아니, 오빠도 저 오빠 되게 많이 좋아해요. 오빠 아시잖아요. 혹시 저만 모르나요? 저희가 재료 손질을 다 했으니까 브루스타랑 후라이팬을 가지고 와서 제가 요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파기름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잘라놓은 파를 볼게요. 넣어볼게요. 오빠가 넣으시면? 네. 그럼 제가 볶을게요, 그럼. 양파 언제 넣습니까? 양파 지금 넣어주세요. 양파 떨어집니다. 당근을 넣어볼게요. 빰빰, 빠바밤, 빠바밤, 빠바밤. 보면은 지금 이렇게 노릇노릇했잖아요, 양파가. 이럴 때 이 해산물을 넣을게요. 홍합이랑 오징어. 다 넣어요? 네. 여기서 양파를 더 익히면 카라멜라이징이 돼서 달아져요. 불은 어느 정도 세기라는 게 좋나요? 타지 않게 중불 정도 해주세요. 지금 양념장 바로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고춧가루 한 큰술 반. 우와. 한 큰술 반. 그다음에 다진 마늘 한 큰술. 굴소스가 두 스푼이야. 하나, 둘. 간장도 두 큰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 양념장을 고루고루 잘 섞어준 다음에 고추기름을 넣을게요. 오, 뭔가 그 약간 해물리시한 매콤이시한 약간 향이 나고 있어요. 맞아, 맞아. 지금 이거 볶고 있을 때 오빠가 불닭볶음면 이거를 해주시면 돼요. 오빠가 지금 불닭볶음면을 담아왔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통 먹을 때는 4분 동안 맞아요. 익힌 다음에 먹잖아요. 아. 근데 이거 우리 저희가 이거 불을 이렇게 가열을 할 거니까 2분 동안 익혀주시면 2분?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면을 넣어주세요. 이 컵라면에 있는 저 불닭볶음면 소스랑 저 다 넣을게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바지락도 같이 함께 넣을게요. 아, 저 껍질째로 그냥 넣어버려요? 네. 오. 이렇게. 바다 맛.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겠죠, 오빠? 저 좀 약간 두려움을 안고 있어요. 여기서 오빠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불닭 소스를 더 넣겠습니다. 아, 더 넣어요? 불닭 소스를 네 큰술을 더 넣을게요. 하나, 둘, 오 마이 셋, 갓. 네. 네. 오빠는 중국 음식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해요? 사실 전 볶음밥을 제일 좋아해요. 종합 세트 같은 음식이거든요. 종합 세트? 그러니까 볶음밥을 먹어요. 그러면 밥도 볶아서 나오고 짜장 소스도 주고 짬뽕 국물도 준단 말이에요. 저 사실 매운 고추짬뽕을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반 짬뽕은 안 돼요? 네, 안 돼요. 제가 이 어패류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지금 조개를 넣었어요.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근데 뭐 홍합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기호에 따라서 적당히 잘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넣어서 드시면 되지 않을까? 짬뽕 하면 홍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요리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 맨 마지막으로 고추기름 두 큰술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잘 휘휘 저어준 다음에 요리가 다 됐어요, 오빠. 그러면 저희 예쁜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짠! 저희가 예쁜 그릇에다가 담아왔잖아요, 그쵸?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이거 뿌려드셔야죠. 오빠도 뿌려드세요.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빠는 약간 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또 저의 그거 있거든요? 제 영혼의 파트너? 여기 하나 두고. 그럼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근데 맛있다.
그죠, 맛있죠. 확실히 그냥 불닭볶음면보다는 좀 매운데. 네, 맵다. 해산물이 들어가서 좀 중화가 되는 느낌? 야채랑? 근데 되게 매콤하니까 맛있죠. 어떡해. 약간 세뇌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맛있는데 약간 일반 짬뽕이나 좀 되게 색다른 맛이에요. 불닭 맛이 되게 진하게 나요. 원래 중화 요리할 때 간장 약간 그슬 그을리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냥 그걸 안 했잖아요. 근데 불닭 볶음면이랑 불닭 볶음면 소스에 불향이 들어가가지고 불향이 엄청 많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 불닭의 불이 진짜 잘 살아. 이게 우리가 큰 컵 불닭 볶음면 이 컵라면으로 했잖아요. 그냥 봉지라면 좀 두꺼운데 이거 면이 얇아서 오히려 양념이 더 잘 배어가지고 아, 진짜 많이 뱄어요. 그래서 오빠는 많이 맵고 나는 너무 좋고 이거 면 다 먹고 소스가 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남으면 저는 약간 밥에도 쓱까 먹을 것 같아. 저희가 요리할 때 굴 소스를 넣었잖아요. 전 처음에 이거 불닭 소스를 이용한다 했을 때 짬뽕 맛이 날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굴 소스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중화 요리가 맞아요. 느낌? 근데 불닭 맛도 있어요.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해. 늘 항상 그 약간 뒤에서 불닭 이렇게 오지 않아? 불닭 이렇게 친다니까. 오빠는 오늘 먹어보면서 어땠어요? 저는 불닭이 살아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불닭이 죽었으면 꼭 그냥 짬뽕 먹을 것 같은데 이게 불닭 향이랑 같이 나니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셰프님. 저 이벤트 담당이잖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감상평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영상 많이 보시고 댓글로 감상평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자, 지금까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본 불닭 셰프 엔채이 교진이었습니다. 안녕. 갑자기 좀 막 이렇게 하시는데